작품이요. 네. 영재 오빠가 6월가 타이틀 곡 된 다음에 키 좀 낮추자고 했다면서요. 너무 힘들다고. 네, 그 말했을 때 다른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? 이해는 이해하죠. 이해했어요. 유경이가 이해하면 저희 다 이해해도. 그렇죠. 근데 그쵸. 영재 형이 그런 영재 형이 네. 아 학기 낮춰야 될 것 같아 했는데 막상 원키로 했는데 되게 그냥 잘하는 거예요. 아 사실 저희 팀의 리더는 저희가 아니라 유겸이가 리더라서 실세예요. 실세. 유겸이 실세. 하는 대로 그냥 다 맞춰서 가야 되니까 네, 열심히 해. 심하겠지만 유겸 시켜주는 대로. 유겸이 말만 들으면 저희 팀이 잘 굴러가요. 약간의 막내 온탑 느낌인가. 그렇죠. 아니요 막 네. 막내만 탑. 아, 내가 제일. 내가 제일. 아니 아닙니다. 그리고 또 갓세븐세븐세븐님이 타이틀곡 외에도 모든 멤버들이 네. 이번 앨범에 참여했잖아요. 네. 솔직히 다들 본인이 참여한 곡에 제일 애착이 가지 않나요? 다음에 타이틀곡 작업에 도전하고 싶은 멤버 있다면? 유겸이도 잘하고 영재도 잘하고 다 잘해가지고 네. 다들 뭐 한번 해봐요. 방금 말투가 되게 박지영 PD님이네요. 만들어 가는 거지. 만들어 가는 거지. 만들어 가는 겁니다. 만들어 가는 거죠. 자기 곡들이 다 애착이 가겠지만 근데 저는 뭔가 타이틀곡은 재범이 형이 뭔가 쓰는 게 뭔가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좀 딱 자 얘들아 유겸이가 말했다. 이제부터 만든다. 야 이제 조용히 해. 유겸이가 만들었어. 유겸이가 말했으니까. 부산과 재범 씨가 네 재범 씨가 네. 부산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형 이제 허락해줬다. 열심히 해야겠다. 유겸 씨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? 일단은 형의 그 청량함을 느껴주는 느낌이 좋았고 형이 또 그런 곡을 잘 써. 네, 그죠. 홈런부터 해가지고 매일 뭐 다양한 곡들을 잘 쓰죠. R&B도 되게 잘 하고요. 네. 그리고 뭔가 형이 리더다 보니까 파트 분배를 굉장히 잘해요. 그렇죠. 그것도 되게 중요하기 잘해. 때문에 너무 좋다. 와우, 예, 피스. 제비 씨 어떠세요? 아, 뭐 좋은 말인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말인 것 같고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또. 모르겠어요. 다양한 곡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갓세븐을 생각했을 때는 좀 이런 곡들이 맞겠다 싶은 것들을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쓰다 보니까 저런 말 들으면 이제 기분이 좋죠. 이제 신경 써준 걸 아는 것 같으니까. 네. 공감합니다.